뭐랄까,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가늠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 삶에 대해서. 네, 우리는 이럴 거니까 이럴 거야. 그리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. 요즘도 굉장히 힘들죠. 사는 게,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거 볼 때, 누군가 뭐, 다른 타인이 자기 자신에게 너의 그 고통과 너의 어떤 뭐 불안함과 너의 어떤 그런 좌절감, 이런 것들, 뭔가 패배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또 되게 위험한 얘기지만, 왜냐면 그 마음의 그 마음속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? 사실 뭐,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? 뭐, 누가, 그건 정말로 뭐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자기가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 위험한 말보다 더 위험한 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마치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예상하고 있다. 그 생각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. 의외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앞에 생에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. 저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저도 서른 살이 지나면서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고 항상 불안했었고 패배주의와 그리고 자괴감 이런 것들이 20대를 지배했었어요. 저희는.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. 이 제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농부도 한평생 밭을 갈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해요. 네.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삶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의지로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힘내시고 행복하게 저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제가 다른 별나라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그래도 주고 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백만송이 장미 노래 들려드릴게요.
진실한 사랑은 뭔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